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X 7화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가라시티에서 볼일은 다 봤으니까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봅시다. 가라 수족관? 오, 뭐 잘 꾸며놨다. 오호, 황금 이거킹이다. 간지나는데? 낚시를 하고 싶지? 낚싯대 내놔 줄게. 아니, 낚싯대를 공짜로 주신다고요? 공짜는 항상 개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좋아, 낚싯대 한번 써봅시다. 따다다다다다! 좋았어! 물고기 포켓몬 한번 잡아보자구요. 오! 야생 사랑둥이가 튀어나왔다. 단칼빙! 오케이. 또잉, 또잉, 또잉. 연속자리, 싹! 야, 기스도 안 나네. 서로 치열한데? 좋아. 공격력 크게 올려서. 몰대포! 오, 아프다. 하이! 한번 잡아볼까요? 이 정도면 잡힐 것 같은데. 잡혀라, 몬스터볼! 오케이! 신난다! 사랑동이를 잡았다! 사랑동이, 랑데무 포켓몬. 사랑동이를 발견한 커플은 영원한 사랑이 지속된다고 한다. 어, 안녕하세요. 역시 다우징 머신이야. 보이지 않는 도구도 멋지게 발견할 수 있지. 너도 써봐. 오, 다우징 머신을 손에 얻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물건이죠? 어, 자동으로 숨겨진 아이템 같은 걸 찾아주는 그런 기계인가 보네요. 어, 오, 야, 이런 식으로 아이템 얻는 거구나. 별의 모래를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숨겨진 아이템들을 찾아낼 수가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3채 시티에 입상했습니다. 어, 체육관 관장이 여기 위쪽에 있다고 하는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잠깐만, 오, 이거 자전거를 파나요? 오, 퀴즈 맞추면 자전거 선물로 공짜로 준대요. 개이득. 자전거에는 다양한 컬러가 있다? 저 옆에 딱 봐도 지금 노란색이랑 파란색 다양하게 있잖아요. 삥뽕 삥뽕. 아, 저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전거도 공짜로 얻었네요. 이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겠네. 굿, 나이스. 사랑동이를 강철톤으로 교환하지 않을래요? 이거 바꾸는 게 게이득 아니야? 오케이, 아까 잡은 사랑동이 이렇게 활용하다니요? 어서와. 땡땅땅땅땅땅땅땅땅땅. 바이바이 사랑동이. 두루, 오, 예. 자, 강철톤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타고 올라가 봅시다. 뭐야? 누구세요? 어라, 당신 이거 어쩌죠? 레이스는 제가 1등 했는데요? 대신에 괴력을 드릴게요. 이제 뭐 뜬금없이? 어, 이제 비전 머신을 얻었으니까 굉장히 또 좋겠네요. 잠깐만, 이 친구가 관장이야? 아니지? 자, 요게 바로 새로 뽑은 자전거입니다. 슈! 우와, 겁나 빨라! 가자! 여긴가? 아, 여기가 체육관이군요! 아, 저 친구가 관장이었네? 자, 이렇게 해서 3채 시티 두 번째 체육관 관장과 배틀을 하러 왔습니다. 강철 타입하고 물 타입. 좋아. 호잇, 짜짜짜. 일로 와. 배틀 한번 해봅시다, 슬슬. 여기서 좀 단칼빙 레벨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돌사리가 나왔네요. 그렇지. 그렇다면 단칼빙에 칼로다가 싹싹 썰어주겠어. 일단 가볍게 칼춤 올려주고요. 아야. 아,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구나. 아야. 숨도 못 쉬어 그냥. 안되겠다, 결국에는 슈글반장의 캐리를 해줘야겠네요. 물의 파동으로 간다! 쫄쫄쫄쫄쫄쫄쫄 빵! 강력해, 효과가 굉장했어. 아, 근데 이게 슈글반장만 너무 레벨이 높은데. 아야, 아야, 아야! 야, 뭐하는거야 너? 어? 어? 어, 정신 나갔네 이거? 정강석화를 마무리 착! 아, 레벨들이 너무 높다. 이거 다른 애들도 레벨 좀 올려야겠는데? 어!
야, 흉물반장 죽었다. 모래파동. 어이, 짤짤짤빵. 아유, 겁나게 아프네, 진짜. 어, 큰일 났다. 잔다, 잔다. 아, 도로롱. 꿀잠. 아, 한창아, 마무리 진짜. 야, 갑자기 물대포를 쓴다고? 태권 당수다, 임마. 따세이, 따세이. 어이, 죽어, 임마. 착. 아, 이거 안 되겠어. 제 단칼빙 레벨 조금만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제가 지금 레벨업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플라베베가 드디어 또 진화를 하네요. 나이스. 플라베베는 페어리 타입이라 키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레벨업 갑니다. 오호! 오, 야, 이제 뭔가 더 요정스러워졌다. 축하합니다. 플라베베는 플라에테로 진화했습니다. 자, 이 친구 라생의 루차볼인데 바위 깨기나 풀베기, 뭐 공중날기 등등 비전 머신을 가르치기에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라고 해요. 이제 이 자식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제비반. 데미지 뭔데? 아, 야! 아니, 리자드가, 얘 너 왜 이렇게 세냐? 아, 안되겠네. 너 우리 휴글 반장이랑 좀 혼내줘야겠다. 짤짤짤짤 뽕. 어우, 오케이. 어우 더럽게 세네 진짜. 뭐하는 놈이야 이거. 슈퍼볼로 잡읍시다. 이리와. 야, 센데 제비번은? 왜 이렇게 세? 자, 그렇지. 아, 루차볼도 잡았어요. 얘를, 하늘 나는 포켓몬은 또 리자몽 있기 때문에 겹치거든요? 보라살빈을 버리고 루차볼로 가겠습니다. 루차볼, 레슬링 포켓몬. 체격은 작지만 커다란 포켓몬과 막상막하로 싸우는 테크니션이다. 자, 좀만 더 올라가자. 아, 저 아저씨 안 만날 방법이 없나? 아이씨. 결국 만나게 되겠구만. 자, 이번엔 세 마리가 나왔네요. 뿔카노 가라 판짱! 판짱이 근데 진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태권당수로 패버립시다. 태권당수! 샥스 빠세이. 효과가 굉장했다. 응, 별로 안 아파. 판짱 같은 경우에는 격투 타입이라 그냥 바이 타입들 아예서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패버립니다. 맴매! 맴매 이 자식아! 맴매! 태권당수 이거 급속 한번 크리티컬 쳐줘야 되는데? 아우, 좀 아프다 이거는. 태권당수! 아야! 잘가! 울퉁불퉁한 그 아이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를 공격하면은 같이 데미지를 입거든요? 코코파스는 누구야 또? 플라에테 한번 나와봐. 플라베베에서 지금 진화한 플라에테거든요? 얘 뭐야? 얘도 바위 타입인가? 요정의 바람 쫄쫄쫄쫄. 전기 자석파? 이 전기 타입이야 혹시? 잠깐만, 단칼빙으로 한번 베어버리죠. 자, 칼춤으로 삥 레벨업 시켜주고 그대로 베어버리겠습니다. 연속 자르기로 샥 썰어버리자고요. 연속 자르기 잘라버려. 와우, 데미지 세. 야, 이게 써는 맛이 쏠쏠하네 얘는. 샥 롱스톤이면은 마무리는 판짱으로 격투기로 팍 패버립시다. 오, 묵직해. 하지만 우리 귀여운 판짱이가 그대로 바위 부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기술을 먼저 분발로 공격력 좀 올리겠습니다. 별로 안 아파. 분발. 좋아. 손바닥 맴매맴매 가자. 맴매 맴매. 아, 자,
자, 그렇다면 태권당수로 한 번 더. 태권당수 찹! 이야, 우리 귀여운 판짱이, 아 판짱이 진짜 쓰는 맛 쏠쏠하다. 자, 두 번째 체육관전 삼체시티 체육관 관장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붙어보자고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을 길게 늘리고 말이죠. 팔도 다리 쭉 늘리고. 물론 도전자입니다. 얘 관장 맞아? 얘도 상태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은데요? 자, 두 번째 관장 자크로와의 대결이에요. 체육관 관장 자크로가 승부를 걸어왔다. 아마루스를 내버렸다. 오케이. 물 타입인가? 나와라 플라이트. 오잉. 오. 야, 안 되겠다. 이거 상성이 안 맞는데 용의 분노로 빨리 잡아야겠어요. 용의 분노 각패. 아우. 역시 용의 분노만 한 게 없거든요, 사실.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이고. 아이고. 아우. 이거 마지막하다. 용의 분노. 나이스. 다음 누구야? 티고라스. 티고라스는 바위 포켓몬이니까 우리 판짱이가 제대로 활약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나와라 판짱. 퀵퀵. 자, 티고라스 나왔군요. 야, 티고라스, 너 용의 분노는 못 쓰지? 아, 진짜 상태 이상 짜증나네. 아우. 아우, 아프다. 좀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레벨 차이가 3레벨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일단 파워업 하자. 아이고. 죽었다, 죽었어. 반짱! 넌 죽었다. 일단은 회복 좀 해줄게요. 아, 짓밟기가 좀 아프긴 아파. 아우, 울퉁불퉁 맷 때문에 얘도 계속 데미지 같이 입고 있어. 태권당수 한 방에 가자! 으빠! 그렇지! 어이, 잘 가. 오! 티고라스 별거 아니네! 우리 판짱이로 그냥 뚝값 해버렸어요. 아무리 팔을 뻗어도 다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상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당신들에게서 그걸 느꼈습니다. 팀워크의 월패지를. 오! 두 번째 월패지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X7화 삼체시티 관장인 자크로를 이기고 월배지를 겟했습니다. 오늘 우리 판짱이가 아주 톡톡히 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다로 지나면 얼마나 세질지 기대되는데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8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